안녕하세요. K-POP 효크입니다. 에이티즈가 전 세계 팝의 고향인 영국 런던에서 개최한 콘서트에 수만 명의 현지 팬들이 몰려드는 등 글자 그대로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영국 현지 언론들의 긴급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에이티즈는 지난 2018년에 데뷔한 KQ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8인조 그룹으로 국내에서보다는 해외에서 인기가 훨씬 높은 그룹인데요. 에이티즈는 리더인 홍중, 성화, 윤호, 여상, 산, 민기, 우영, 종호 등 23세부터 25세까지 중국인 등 외국인 멤버가 전혀 없는 순수 한국인 멤버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월 2일 영국 현지 언론들은 에이티즈가 영국 런던에 위치한 웸블리 아레나에서 콘서트를 개최하였다고 보도를 하는데요. 영국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에이티즈 공연이 시작되기 훨씬 이전부터 웸블리 아레나 주변에는 수많은 영국 현지의 팬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총 수용인원 2만 석에 달하는 웸블리 아레나 공연장 내부에는 수많은 영국 현지 팬들로 발 디딜 틈도 없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에이티즈가 공연을 하는 내내 2만여 명의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등 열광적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영국에서 개최한 에이티즈의 콘서트에 수만 명의 현지 팬들이 몰려들어 대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축구였습니다.